안녕하십니까? 명원 박물관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국민대학교 교수 김희선입니다. 풍류객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면 공연을 통해서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2022 명원 박물관 티가든 페스티벌 네 번째 명인 시리즈 공연인데요. 올해로는 네 번째이지만 대면 공연으로는 첫 번째 공연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고생하셨고 공연을 못 오셨던 풍류객들 이제 마음 놓고 명원 박물관 티가든 페스티벌 공연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명원 박물관으로 거듭난 이후에 첫 번째 명인 시리즈의 대면 공연으로 준비한 오늘은요. 정가 명인 문현 선생님을 모시고 달, 꽃, 바람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시조창의 다양한 장르를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실 예정인데요. 또 실제 공연에서는 또 전통 가곡도 함께 또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풍류객들 또 영상으로 감상하시는 분들도 저희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명원 박물관 티가든 페스티벌 명인 시리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섯 곡을 영상으로 소개해 주시잖아요. 다섯 작품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음반을 뭐 세 장밖에 못 냈는데 그 중에 두 장은 창작 음반이고 한 장만 전통 뭐 경제시조 음반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몇 곡씩 추려서 오늘 창작곡, 본격적인 창작곡 두 곡과 네. 세 곡은 이제 전통 선율인데 그 중에 한 곡은 완전 전통 반주로 그리고 두 곡은 조금 이제 반주를 뭐 건반도 넣고 해서 퓨전식으로 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론 정가라는 장르를 아시긴 하지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정가는 예전에 양반가에서도 불렀고 또 율객들의 사랑방에서도 불리웠던 음악이잖아요. 일단 뭐 정가하면 한자 말 그대로 풀이하면 바른 노래라는 뜻이에요. 뭐 미녀나 판소리, 속가와 대비될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전통 음악이 조선시대 때의 음악이 지금 전해지는 거라 조선시대 때 그 유교적인 사회에서 양반과 천한 사람 이렇게 먼저 이원론적인 것이 있다 보니 음악도 양반들이 향유했던 음악, 서민 이하 계급들이 향유했던 음악이 차이가 있다 보니 노래도 뭐 정간이 속간이 이렇게 구분하게 됐는데 하여튼 정가라고 하는 것에는 가곡, 가사, 시조창의 이 세 가지 갈래를 네.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창작곡에 제가 힘쓴 이유는 정가창이 그렇게 많이 네.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좀 대중화 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에서 그렇게 이제 창작곡도 내보고 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다섯 곡 중에는 전통곡으로는 사설 지름시조가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잡가라고도 하고 아주 다양한 이름이 있는 곡인데 뭐 사설 역금지름시조, 그냥 역금시조 뭐 등등 네. 붙여지는 이름인데 요 시조창은 독특해서 중간에 작가적인 선율과 작가적인 빠른 템포의 삼소박 계통의 장단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네. 우리 시조창 중에서는 가장 어깨를 들썩거릴 수 있는 네. 그런 템포와 가락으로 되어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곡을 선생님께서 좀 현대적인 반주를 붙여서 노래를 해주실 거고 제가 보기엔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시가 아니요 시인들의 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거기에 작곡가들이 곡을 붙인 창작곡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부르시니까 당연히 정가창법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게 되겠는데요. 두 곡도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침 안개하고 흔들리며 피는 꽃인데 둘 다 김종률 선생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종환 선생님의 시에다가 류형선 씨가 곡을 붙여서 네. 아침 안개는 좀 차분한 아침의 정경을 네. 흔들리며 피는 꽃은 굉장히 좀 빠른 비트의 경쾌한 곡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곡 소개가 남았는데
그 곡은 평시조를 네. 좀 새로운 반주로 현대화한 그런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주인이 술부니 개그란 노래하소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멋진 시조시 네, 내용이에요. 네. 그거를 피아노 반주로 노래를 했는데 피아노 반주에 우리 진성의 전통 정가 창법으로 하니까 잘 안 어울려져서 네. 그거는 창법도 바꿔서 속삭이는 창법으로 했죠. 아 그렇습니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 풍류객들도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선생님 궁금해하실 텐데 얼마 전까지 국립국악원의 국악원 정악단에서 선생님이 대표 정가 가객으로 활약을 하셨었잖아요. 이제 선생님 이제 자유로운 예술가로 또 돌아오셨는데 선생님이 또 이렇게 정가를 하시게 된 원래 정가 전공 이렇게 이러시진 않으셨는데 어떻게 입문을 하시게 되셨는지가 저는 항상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고 학습 이력 그다음 지금은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저는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었고 네. 네. 그러면서도 이제 평소 뭐 특히 좋아했던 음악이 아이러니컬 할 수 있지만 예, 외국 팝송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네. 선생님 세대가 그런 세대 그런 세대였어요. 그때는 한국 가요가 이렇게 들을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음악 자체는 좋아했는데 우리 것에 대한 자각은 그 탈춤으로부터 시작이 네. 되었고 탈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 예서도 우리 것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긴 것은 군대에 갔다 와서 네. 본격적으로 갔다 오자마자 한 불과 몇 달 후에 옛날에는 그 신문에 강습 같은 게 오밀조밀하게 조그맣게라도 한 단 두 단짜리로 홍보가 네. 됐어서 네. 대개 그걸로 홍보를 했죠. 그래서 우연히 난 시조 강습을 보고 찾아간 곳이 지금은 돌아가셨고 한때 중요무용문화재 제30호 가곡 예능 보유자셨던 김어라 선생님이 하시는 학원을 찾아가게 되어서 네. 거기서 우리 이제 정가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네. 그 이후에 지금도 있지만 아마추어 국악동호회 모임으로 한소리회와 풍류회를 거치면서 거기에 사범으로 우리 아마추어인들을 가르치러 나오셨던 역시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 중요무용문화재 제41호 가사 예능 보유자셨던 이양교 선생님에게 이 양자 교자 그 선생과 인연을 해서 그 후로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줄곧 사사를 받아서 거기에 이수자로 있기도 하죠. 네. 하여튼 제가 국립곡은 좀 나이가 되니까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네. 은퇴해서 뭐 제가 좋아했던 음악이고 그래서 음악의 좀 다양한 방면을 좀 더 이렇게 또 공부를 해오고 있어요. 네. 뭐 이를테면 악기로는 단소나 소금이나 대금도 네, 좋습니다. 정식으로 배우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양악적인 작편곡 뭐 또 VSTI라고 해서 컴퓨터 음악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네. 공부 중이어서 뭐 기타도 배우고 있고 하여튼 그래요. 피아노도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위대한 정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줄여서 위정가라고도 해서 몇 달 전에 창단 공연을 했고 네. 그 팀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가사인 황계사하고 네. 제가 창작 음반에 담았던 이정보의 시조를 몇 수 연시조로 이렇게 담아서 랩으로 만든 세상살이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재편곡을 해서 더욱 완성도 있는 댄스 버전으로 두 곡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각 음원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위대한 정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욱더 본격적인 우리 정가를 대중화시키는데 세 번째 곡은
쇠천을 좀 이렇게 재밌게 좀 편성해 볼까 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 선생님이 제가 이제 은퇴 후에 선생님을 뵐 때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예술을 마음껏 하시는구나. 그리고 선생님 정가의 어떤 전승자로서 계승자로서 활동을 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이제 아티스트로서 선생님의 꿈을 펼치시나 보다 이런 기대를 하고 그차도 아까 제가 이제 정가 프로젝트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주셔서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또 공연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 있으랴 다 흔들
마음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빛나는 꽃들은 모두 흔들리며 피어나니 흔들리지 않고 꽃 피우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비바람에 젖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리며 피는 꽃들 흔들리지 않고 꽃 피우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비바람에 젖지 않고 익어가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저
오. 아
산항 포술망정 하니 2022 국민대학교 명언박물관 티가든 페스티벌 네 번째 명인 시리즈로 준비한 문현의 달, 꽃, 바람을 노래하다 공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문현 가객께서 준비해 주신 현대적인 시조창이 오늘의 이 가을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으로 공연을 감상하셨던 풍류객들도 같은 감동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국민대학교 명언박물관의 티가든 페스티벌은요, 이제 마지막 공연 하나를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명인 시리즈는 조주선 명창의 가을 사색 소리 두바탕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공연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